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칼빈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신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는 성경 다음으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그의 삶을 읽으면서 정말 제 가슴 속에 한 시대에 주님을 향한 그 열망, 불길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도 오늘 칼빈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망, 결단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칼빈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개혁주의라는 말 자체가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 절대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신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만물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칼빈 신학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이라고 말하면 주로 많이 떠오르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라는 말이 있죠. 튤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TULIP라는 앞글자를 따서 칼빈의 5대 교리를 가르치곤 합니다.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는 것. 칼빈이 가장 강조했던 첫 시작은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을 해석하는 시작이죠. 아담의 타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타락되었다란 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공로가 없고 전적 타락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죽은 존재는 비어있는 빈 장갑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빈 장갑에게 움직여보라고 일어나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빈 장갑은 흔들릴 뿐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이 그 장갑을 끼었을 때 비로소 장갑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때 비어있는 장갑이 손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듯이 그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완전한 타락을 거부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걸 잘 개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개신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네 가지 사상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은 첫 시작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셨기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죠.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마침내 주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I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effective calling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구원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를 한번 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나가시는 은혜.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기 자신의 믿음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내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붙들은 나의 손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때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It's all by grace.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기에 우리 구원의 확신을 둘 수 있습니다. 칼빈의 다섯 가지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TULIP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우리가 완전히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구원의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선택을 받고 마지막까지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칼빈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구원을 얻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구원하시는 그 실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칼빈의 가르침을 말할 때 가장 강조되어야 하지 않아가 있다면 성경에 대한 강조입니다. 성경.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영감된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가진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당시 때는 폭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추기경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성경 권위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진리로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 개혁주의 그리고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에게는 성경도 중요했지만 성경이 중요했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했습니다. 칼빈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장이 있어요. 그 유언장의 첫 문장입니다. 나 제네바의 목사로 부름받은 요한 칼빈은. 사람들은 칼빈을 두고 종교개혁가요, 투사요, 대학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칼빈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나는 목회자요, 설교자라고 겸손하게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 그의 설교를 필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사람 중에 느그니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칼빈의 설교를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날 2023편 이상 되는 칼빈의 설교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칼빈은 1년에 186번 정도 강해를 했습니다. 강해 대상은 주로 목회자들이었고 268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268번 정도 설교했으니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면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은 겁니다. 가톨릭처럼 종교생활하고 율법생활하고 어느 정도 규칙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속에 스며들 때 그때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설교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의 설교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칼빈의 설교는 아주 깔끔합니다.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밝히 당신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교자의 목적은 그 말씀을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설교하는 것,
간결하게 하되 분명하게 설교하는 것, 그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칼빈은 설교에 대해서도 아주 강조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강조했냐면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라고 할 만큼 설교를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설교가 비록 기록된 성경은 아니지만 그만큼 설교가 중요했기 때문에 설교자는 정말 가슴을 쏟아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죠. 우리 개신교를 말씀의 신학, 말씀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칼빈은 또한 설교할 때, 목회할 때 참 깊은 따스한 목자의 심정도 가졌습니다. 그는 설교 준비에 또 책 쓰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칼빈은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칼빈의 그 따스한 목자의 심정이 들어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칼빈은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commentary 주석을 쓸 때는 라틴어로 썼습니다. 당시 때 라틴어가 가장 고급 언어였고 목회자들이 라틴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할 때는 일반 대중이 모르는 라틴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프렌치로, 프랑스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칼빈의 목자의 심정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설교도 했지만 그의 설교대로 살려고 참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칼빈의 남긴 유명한 말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힘써 숨기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강단을 올라가다가 차라리 내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 낫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차라리 자기가 목이 부러져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칼빈은 참 연구도 많이 했어요. 하루에 12시간 책을 읽었다고 알려져 있고 새벽 5시 때로 6시가 되면 비서가 책을 싸들고 와서 책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은 설교할 때 원고 하나 없이 머릿속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평소 때 그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빈 무덤은 참 초라한 조그만 무덤으로 남아있습니다. JC라고 장 깔뱅이라고 이니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무덤이 비어있는 무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내 무덤을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 그의 무덤은 비어있었지만 그 무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시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간 우리 개혁신학의 순봉자 존 칼빈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시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인생을 멋지게 불태운 한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렸기에 죽음을 과거하고 그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진 사람, 우리 요한 칼빈의 후예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장로교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시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런 멋진 시대 칼빈 같은 제자들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배우는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 그 핵심적인 거 여섯 개 중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을 생각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핵심 진리와 경건의 실천성은 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매우 실천적인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슈퍼내추럴한 거죠. 초월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니까죠, 은혜.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당시에 교황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참신앙은 지식을 내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캐톨릭에서는 백목적 신앙을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도 판단도 잘못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앙,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성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지성이 냉랭한 지성이 아니죠. 경건한 지성이죠. 그리고 믿음과 말씀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켈빈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흥미롭게도 우리 감정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의지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온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참믿음과 거짓믿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짓믿음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러나 참믿음은 지속적인 거예요. 고정된 별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항성, fixed stars,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별들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나 거짓 신앙은 뭐냐? 유성과 같은, 유성 알죠? commit. 한 번 왔다가 확 왔다가 없어지는. 마치 소나기와 같은. 그것이 참 믿음이냐, 거짓 신앙이냐를, 우리 믿음이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우리가 영육간의 내적인 갈등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 그 사도바울의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서 갈등하는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켈빈은 약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성도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에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뭐냐면 inner teacher. 성령이 우리의 내면 교사가 돼서 눈을 열으셔서 그렇죠?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뭐야? 칭의입니다. 그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성화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과 그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연합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최고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에게 성도가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이미 영생에 참가했으며 소망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이므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가 우리의 의가 되셨으며 우리는 불결하지만
예수님, 그가 우리의 순결이 되셨으며,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며, 그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복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 층위는 아주 구별될 수 있지만 밀접한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동시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층위를 받자마자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켈빈은요, 성화라는 말을 회개라는 말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회개와 칭의로 그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고, 회개를 정의할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전향하는 것입니다. 그를 순수하게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행동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회개 또는 성화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말 그대로 전향하는 거죠.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죄 죽이는 것과 살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된, 내 안에는 죄를 죽이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현을 죄 죽음과 살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목적은 뭐냐? 성화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칭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칭의에는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 전가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내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임퓨테이션,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는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넘어오는 것, 전가되는 것, 그게 바로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정적인 선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었다라고 우리를 신분의 변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칭의는 특징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칭의론의 핵심 공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독특하게 보통 칭의 다음에 성화를 이제 다루잖아요. 근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화를 먼저, 회개를 먼저 다루는 것을 여러분 눈치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우리가 종교교육 시대 때 루터를 통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고 나니까 주위의 일부 사람들 중에 무슨 비판을 했냐면 너희는 그러면 성화나 거룩은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려고 이 켈빈이 전략적으로 성화를 먼저 넣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다 거룩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지혜로, 경건의 두 번째 지혜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잠시 적용해 보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누리는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게 감정적인 사건이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 은혜를 과연 우리가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화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칭의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칭의를 잘못 오해해서 거룩과 성화를 무시하고 간과한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인 실천적이고 성화적인 측면을 우리가 약화시킨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성도의 이중은혜인 칭의와 성화의 쌍둥이 그리고 두 날개를 균형있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 경건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